덕파롱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을에 일이 너무 많았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체리나무들은 이제 낙엽이 다 됐고 겨울 이제 시비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낙엽은 10월 말부터 되기 시작해서 11월 중순에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올해 일조량도 안 좋고 비도 많이 왔는데 다행히 보시면 꽃눈들은 많이 왔습니다. 충실도가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으로 보는 이 꽃눈들은 올해도 많이 왔습니다. 아마 겨울에 이 정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그 칼슘 유황을 좀 살펴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땅 만들기를 하지 않아서 땅이 조금 척박한 편입니다. 매년 칼슘 유황과 석회를 11월 달에 계속 살포를 했었는데요. 올해 토양 검정을 해보니까 이쪽 pH가 5.5에서 6.5가 나왔습니다. 처음 식재할 때 4.5에서 5.0 정도였는데 정말 pH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체리에는 매년 11월 달에 칼슘 유황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달에 일이 좀 많아서 살포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1일 날 살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타이톤입니다. UFO와 또 이쪽에는 KGB와 이렇게 나란히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타이톤은 정말 꽃눈이 안 옵니다. 정말 꽃눈이 안 오는데 그래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다는 거 보면 신기한 품종입니다.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꽃눈이 별로 없는데 올해 여기서 타이톤을 많이 수확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꽃눈이 제법 보이긴 합니다. 이 타이톤은 기셀라에서도 정말 꽃눈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꽃눈도 이렇게 조그만한데 열매가 큰 걸 보면 뭐 꽃눈과 열매의 크기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퇴비를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굳이 퇴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또 막상 열매를 키울 때는 이 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저도 아직은 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소질보다는 유기물 공급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가운데 쪽에 고랑을 쭉 파고 우드칩이나 뭐 유기물 이런 것들을 묻어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런 칼슘 유황을 뿌리고 뭐 용성인비나 퇴비를 뿌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여기에 그 하우스에다가 칼슘 유황을 뿌린다고 이게 효과가 있나 저도 약간 의심은 드는데 일단 뿌려놓고 이 가운데를 노타리를 치던지 뭐 불삭기로 뒤집어 주던지 이런 작업을 겨울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낙엽이 시작되면 작년에는 석회 보르드액을 살포했었는데 올해는 생략하고 세균성 약만 한번 살포를 할까 합니다. 이것도 원래 뿌렸어야 되는데 뭐 바쁜 일이 좀 많아서 12월 초에 날씨 따뜻한 날 한번 살포를 할까 합니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겨울에 날씨가 너무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세균성 궤양병들이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살포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 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 이동에는 위에 일동보다 연차가 1년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수확량은 올해 적었습니다. 연차가 1년 늦어서 그런지 아직 이파리들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잎이 이렇게 12월까지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는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낙엽이 또 다치기도 했습니다. 수나방 방제를 안 해서 수나방도 있지만 한번 이건 전정으로 다 끊어낼 자리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도 칼슘 유황을 오늘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칼슘 유황은 농협에서 포대당 5,5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이 비료 살포기는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동 35마력 트랙터로 살포를 할 예정이고, 이쪽에 안쪽에는 용성인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칼슘 유황을 살포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살포를 할 예정이고, 저쪽 안쪽에는 뭐 각종 비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살포를 하러 가겠습니다.